네, 여러분, 저는 현재 바레인 마나마 공항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께 코멘트하고 싶은 거는 바레인 마나마 공항에 대해서 좀 좋은 거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되게 그 공항에 오시면은 이게 충전하는 거랑 뭐물 수급하는 거랑 앉아있는 거 되게 신경 쓸수 있잖아요. 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생각보다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국장마다 자리가 있잖아요. 그것도 많고, 그리고 이렇게 다른 뭐 식당 이런 데도 자리가 되게 많아가지고, 되게 편하게 이따 갈수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리가 되게 많고, 그리고 충전할 수 있는 여지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제 옆에도 지금 충전기가 있는데, 충전기 꽂는 거 보이시죠? 예.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물을 따로 살 필요가, 이건 제 그냥 팁인데, 물을 따로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게, 일단 페트를 하나 가지고 계시면은, 이제, 그 출국장에 오셔가지고, 화장실 옆에 보통 다 이제 물 받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뭐 받아가지고 계속 마시면 되더라고요. 이런 게참 좋았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게 사람도 많긴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또 건물 규모 크게 느껴져요. 그렇다 보니까 널찍널찍해요. 엄청 분주하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널찍널찍하다는 느낌이 더 드는 것 같습니다. 바레인 참 생소한 나라일 수 있긴 한데, 여기는 이 석유와 천연가스가 진짜 많이 나는 이제 중동, 걸프 지역, 혹은 페르시아만 지역에, 아라비아만 지역에 그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나름대로 제가 봤을 때는 잘 몰랐는데 역사도 꽤 깊더라고요. 고대 근동 역사를 봤을 때, 볼때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페르시아에 있는 문명, 그리고 인더스 문명하고도 되게 많은 연관이 있는 그런 작은 섬나라입니다.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 그 앞으로도 그 이후로도 계속 이게 무역이라든지 해상 교통에 큰 역할을 했던 그런 허브였습니다.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역시 바레인 치안 이런 거 되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치안? 오만도 제가 가봤는데, 오만하고 바레인은 치안은 거의 비슷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엄청 뭐 위험하다는 느낌은 잘안 들고, 그냥 이제 어디든 밤이든 그 다니면 위험하잖아요. 사실 밤에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어느 나라든 가든가 공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그땅뭐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다. 치안도 꽤잘 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약간, 그래도 약간 싼 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도 상당히 좀 값은 좀 있다라는 거를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물가도 물가지만 버스 값도, 예, 한번탈때 1,000원 초반이거든요. 1,100원 이렇게 되는데, 환승 체계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쓸 때마다 계속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그거 좀 참고해야 될것 같고요. 근데 바레인 자체가 워낙 작은 나라여가지고 뭐 돌아다녀도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교통비 때문에 엄청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하루에 그 0.7 디나르, 0.7 디나르라고 하면은 보통 2,000원 초반대일 것 같은데, 그걸로 하루 동안 쓸수 있어요. 그런 것도 좋은 점이 아닐까. 근데 카드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원웨이 티켓, 이거 한 번만 타는 1회 그 쿠폰만 사시면은 이제 0.3 디나르, 네, 뭐 300 필스라고도 부르는데, 한 1,000원 초반? 1,000원, 1,100 이런 정도 되는 가격이 될 거예요. 아무튼 교통비는 환승이 안 되는 건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나름 버틸만한 그런 가격, 물가인 것 같습니다. 예, 바레인은요, 일단은 제일 먼저 가기를 추천드리는 곳은 일단, 예, 바레인 국립박물관입니다. 여기는 꼭 한번 가셔야 되는 게, 바레인 잘 모르신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레인이 어떤 곳인지, 어떤 역사적인 기원과 문화가 있는지를 알아내는데, 그거를 한눈에 좀 보기가 쉬워요. 되게 잘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역사뿐만이 아니고 각종 유물 유적, 뭐 도시의 흔적들, 뭐 각종 문화까지, 바레인 문화까지 설명 잘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 번에 손님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바레인 명소를 몇개 가셨다가 이제 막맨 끝에 박물관 가셔도 되고, 아니면 처음에 시간 있으시면은 국립박물관 먼저 가셔가지고 다른 데를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몇 가지 더 말씀드린 게,
그 이제 바레인 오시면요 서쪽 바다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해수욕도 괜찮고요. 바다 색깔도 되게 몰디브처럼 이쁩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수심이 얕아서 그런지 되게 바다 색깔이 아름답고 좀 연한 하늘색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여러분이 지도를 보셨다라면은 이제 거기서 사우디로 가는 다리도 멀리서 보입니다. 네, 그런 것까지 부다이아라는 지역에서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너무 많이 말하면은 또 너무 유출이 심할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중계다 싶은 것만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 바레인 마나마가 있습니다. 마나마의 그 전통 시장과 올드 시티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도 이제 바레인의 중심지이자 약간의 역사적인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한번 가보시기를 말씀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한국에서 어떻게 오냐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서 바레인까지 직항이 있으면 좋을 텐데 역시 또 제가 찾아봤을 때는 좀 찾기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역시 뭐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카타르 이런 데까지 오시면은 이제 경유해서 한번 가실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번 바레인에 오셨으면요 그 주변에 걸프까지 갈 수 있는 데가 꽤 많습니다. 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오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아랍에미리트 뭐 카타르 쿠웨이트 이런 데 갈 수 있거든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요 바레인은 이 비자 규정이 좀 특이합니다.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여행 비자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건지 잘 몰라가지고 일단 뭐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뭐 무비자 90일 가능하고 뭐 오만 같은 경우는 무비자로 30일 가능한 느낌인데 여기 바레인은 좀 짜요. 약간 무비자로 무비자라기보다 도착 비자예요. 도착 비자에 5디나르라고 해요. 5디나르라고 하면은 거의 뭐 만원대 후반, 18,000원 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5디나르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제 14일만 있을 수 있습니다. 14일만 있을 수 있어가지고 짧게밖에 못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14일을 고사하고 4일만 있어도 충분히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와우, 살라말레이쿰. 아흘란 와사클란 빌 바흐라인. 마르하반 비쿰 빌 바흐라인. 예, 이것은 예, 버거에 있는 이제 아이스크림입니다. 아, 맛있겠죠?